예, 안녕하세요. 유변학개론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유변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강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1년에 서울대학에서 화학공학과 박사를 땄고요. 이후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일본 교토 대학에서 포스트닥을 했습니다. 94년 9월부터는 제일모직에 입사해서 약 6년 가까이 연구를 했습니다. 주로 ABS 수지 압출 그레이드입니다. 시트 그레이드의 수지 개발 또 품질 문제 해결 등등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2000년에 학교에 왔고요. 이후에도 계속 수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 또 대기업들 기술적인 문제들을 같이 들여다보고 자문해준 경험이 많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듣고 발굴하고 또 문제를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정의해주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지금은 고분자 나노 융합 소재 가공 기술 센터를 맡고 있고요. 또 코팅 기반 화학 공정 연구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유변학을 연구해서 이거를 어떻게 산업 현장에 활용하고 적용할까 하는 그런 쪽에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보급하는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로 우리 학생들과 또 무엇보다도 산업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유변화학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지만 접하기가 어렵고 또 적절한 교재도 많지 않은 실정이라서 책을 쓰게 됐고요. 주로 일부에서는 유변화학의 기초, 유변화학의 기본 개념들, 방법론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산업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2부 고급 유변학에서는 주로 이거는 대학원 학생들, 유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고요. 유변학에 필요한 이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유변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부 유변학의 기초 부분만 공부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에 앞서서 먼저 유변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가공 산업에 대한 얘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재를 가공한다는 게 뭔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플라스틱 산업, 지금 약 200조 정도의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수많은 플라스틱 부품, 또 전자 부품들이 있습니다. 또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도 크고요. 점점 더 중국과의 경쟁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휴대폰, 컴퓨터, 또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적층 세라믹 컨덴서, MLCC도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셔도 좋겠습니다. 배터리는 자동차 배터리 시장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은 반도체보다도 커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그리고 이미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태양전지, 인쇄전자 등등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 있는 거의 모든 제조업 전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응용 범위도 다르고 또
제품을 생산하는 그 원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제조한다는 또 소재를 가공한다는 관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라스틱 제품들은 플라스틱에 열을 가해서요. 열을 가하면은 녹아서 액체가 됩니다. 그 액체 상태로 가공을 한 다음에 주로 사출 성형, 압출 성형, 뭐 블로우 몰딩, 필름 블로잉 등등 가공 공정이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냉각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부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자나 전자 부품, 에너지 부품 이런 쪽에서는 주로 무기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용매 녹입니다. 여기에 고분자도 첨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용매 녹여서 액상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공을 하게 됩니다. 가공은 코팅, 프린팅 이런 류의 가공 방법을 통해서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필름이나 막을 얻게 된 다음에 건조를 시켜서 원하는 최종 제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재를 가공한다는 지금 가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가공이라는 것은 결국 재료를 소재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액체 상태에서 뭔가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기계 안에서 일어나고요. 우리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 기술적 에러들이 생기고요. 어려움, 불량, 또 생산성 문제 등등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수 없다는 게한 가지 큰 특징이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결국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의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공이란 단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액상으로 뭔가가 흘러가게 되는 결국 유체가 흐르는 과정에 대한 지식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플라스틱 산업은 이미 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전자 에너지 부품과 관련된 쪽의 상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군으로 치면 여기 동그라미 친 이런 영역이 소재와 공정 관점에서 볼 텐데요. 소재 면에서는 소재를 우리가 잉크, 슬러리, 페이스트 등등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구분이 명확한 건 아니고요. 산업마다 조금씩 임의로 또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용 분야, 아까 말씀드린 거의 전 분야에 해당하고요. 이들 소재의 특징은 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 입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경우에는 거의 한 8에서 10마이크론 정도 되는 전극 활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나노 입자를 섞어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자를 사용하는 산업적인 소재들은 조성상에서 거의 같습니다. 입자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바인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인더는 필름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첨가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솔벤트가 있는 겁니다. 결국 크게 보면 조성은 그네 가지 군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소재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입자가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바인더가 뭐두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주로는 한 가지가 들어갈 것이고요. 유기물의 종류를 많이 쓰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첨가제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결국 조성은 입자와 솔벤트 그리고 바인더 그리고 약간의 첨가제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입자계 소재들은 용도에 따라서 함량도 많이 다르고요. 함량이 잉크와 슬러리 페이스트라고 하는 이 이름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잉크는 훨씬 저점도이고 또 슬러리 페이스트로 갈수록 점도가 높아진다는 경향은 있지만 사실은
페이스트를 잉크라고 부르는 산업군도 있고요. 굳이 이름이 중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점도도 파스칼 세크 단위로 물의 점도가 0.001 파스칼 세크니까 물의 10배밖에 안 되는 거의 실질적으로 물과 같은 저점도 물질도 있고요. 또 파스칼 세크 정도면 폴리머 멜트 고분자 융융체 점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굉장히 찐득찐득한 그런 고점도까지 재료는 다양합니다. 결국 이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그 재료들은 모두 입자계 소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정 관점에서도 공정 자체는 뭐 코팅, 프린팅, 캐스팅, 페인팅 등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코팅액을 가지고 코팅 유동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건조 과정 통해서 솔벤트를 날려서 제품을 얻는다는 이세 가지 단위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팅액을 만드는 과정의 핵심은 입자들을 잘 분산시키는 그리고 조성들이 균일하게 잘 섞이도록 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코팅 유동은 말 그대로 코팅, 프린팅, 캐스팅 등등의 공정을 통해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건조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제품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응용 범위들이, 애플리케이션들이 모두 공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름을 뭐라고 하든 요세 가지 단위 공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재 가공 이런 일들이 사실은 복잡 유체 유동 플러스 뭔가 알파라고 하고 볼수 있겠습니다. 복잡 유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나노미터 또는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서 마이크로 스트럭처, 미세 구조를 갖는 유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산업에서 쓰고 있는 이런 소재들은 액상에서 모두 미세 구조를 갖는 복잡 유체입니다. 그 미세 구조들은 유동 환경 하에서 구조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구조들 단계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형성된 구조에 의해서 제품의 성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어하는 것이 사실은 그 가공의 또는 공정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소재 가공의 핵심은 기술적으로는 복잡 유체 유동 플러스 냉각이라든지 건조 같은 게 되겠습니다. 냉각이 되면서 결정화한다든지 또는 건조를 통해서 물질 전달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핵심은 복잡 유체 유동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영역이 바로 유변학입니다. 유체의 유동과 변형에 대한 학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복잡 유체의 유동에 대한 학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례를 세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10년 가까이 국내에서 진행됐던 탁필름 개발하는 사례입니다. 대기업 두 곳에서 탁필름을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경쟁사는 후지필름입니다. 후지는 아주 오랫동안 탁필름을 개발하는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카메라 필름서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광폭으로 결국 개발해내서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면서 큰 이익을 창출했던 대표적인 선도주자입니다. 핵심 기술은 탁필름을 만든다는 코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주 인화성이 높은 솔벤트를 사용하고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필름 영상 과정을 제어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A사에서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요. 소재도 확보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장비도 일본의 소위 후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같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의 같은 장비를 구해다가 세계 최고의 장비를 구해다가 개발을 하다가 한 7년 가까이 그 상업화 시도를 한 후에 사실은 실패합니다. 지금은 사업을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후지필름에서 이쪽 생산을 담당했던 분하고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도 후지에서 그 A사의 시제품이 나왔을 때 샘플을 받아서 분석을 해보고 검토를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네 반응은 아, 이 회사가 벌써 이만큼 쫓아왔구나. 금방 쫓아올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지는 탁필름을 지금과 같이 광폭으로 생산하는 데까지 약 7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처음에는 카메라 필름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소형 필름서부터 시작해서 아주아주 아주 오랫동안에 개발 생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기업 A사는 양산을 위해서 몇년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 됩니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가공 기술의 부재입니다. 가공 기술이 없는 겁니다. 재료도 있고 장비도 있는데 아주 미묘하게 생산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 뭔가 지식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기술의 축적이 없이 열심히 해갖고 뭔가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어요. 가공 기술은 그러면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살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재를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것들은 성과가 눈에 보이니까 관리 가능한데 가공 기술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성과가 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이 지식 체계가 없이 몸으로 때우는 열심히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싸구려 제품을 만들 때 가능할지 몰라도 최첨단 고급 제품을 만들 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공 지식 확보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노력이 없이 개발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허황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경쟁사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갖고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데 불과 몇년 시도하고 안 되니까 사업을 접는다는 그런 인식 문제도 사실은 심각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